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댓글. 아마 오늘 댓글로 영상을 말찍을 것 같습니다. 영상 제목. 남의 인생을 본인에게 직접 대입하는 순간 행복은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 저는 괜찮은 댓글 같아가지고, 댓글 한번 읽어드리고, 제 생각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 감수성, 내향적 감수성을 존중할지 모릅니다. 혼자 조용히 즐기는 취미를 가졌다고, 남들 돈 쓰면서 하는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그 나이에 맞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한다고, 때로 몰려다니며 다른 사람 인생에 오지랖 들고 비하하고 인싸인 척하는 악취미를 가진 인간들이 한국인들입니다. 일본 연예인인 에비스 요시카즈가 쓴 책, 언제까지나 내성적으로 살겠다. 같은 책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한국인의 국민성을 볼때 그런 책을 쓴 사람은 계급 사회가 있는 인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고 그를 비난하고 조의드림 하다가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할 겁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저도 이게 좀 안타깝긴 해요. 뭐냐 하면 일단 한국이나 나라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개개인의 어떤 주관이나 삶의 스타일을 존중할지 모르죠. 그냥 뭔가 대세라고 하면 대세라고 하고 뭔가 밈이라고 하고 뭐 추천 누가 추천하면 이유도 모르고 그냥 따라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인정받으려 안간힐을 쓰죠. 네, 그렇게 해야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거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인사를 능력으로 보잖아요. 저는 능력으로 보지 않거든요. 성향의 차이라고 봅니다. 네. 유독 한국 사회에서는 인사를 그냥 인사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인사역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서 즉, 인사는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 부러운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자꾸 국민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저는 인사든 아싸든 그냥 사람들의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으로만 보는데 그쳐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유독 뭔가 능력, 그 사람의 어떤 자질로 평가하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난 이게 우리나라가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댓글 적으신 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누구한테 인정받고 누구한테 추천받고 누군가를 이끌고 날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거 자체가 무슨 대단한 거 마냥 절대적인 힘을 가진 거 마냥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성향의 차이라고 봅니다. 성향의 차이. 여러분 그거 재밌는 거 하나 아십니까? 로아님 재밌는 거 아세요? 유도 다른 나라 유튜버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유튜브 영상에만 유독 나오는 게 있어요. 유독 이제, 한국 유튜버들을, 한국인들에게만 인기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땡땡 했을 때 반응. 혹시 이런 영상 보셨습니까, 여러분? 뭐 여친한테 뭘 했을 경우에 반응. 한국인이 뭘 먹였을 경우에 반응. 아니면 집안에 난장판을 만들었을 때 반응. 이게 여러분 좀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국인들에게만 이게 많아요. 우리나라 보면 유독 몰카 컨텐츠가 많잖아. 맞죠? 그리고 설정 컨텐츠가 많죠. 근데 보면 그런 영상들 보잖아. 댓글 보잖아. 외국인들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없어. 왜 없겠어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한테 되면 먹힌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뭐냐 하면 한국인들이 그만큼 반응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유튜버들도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튜버들 굉장히 조용하게 있고 싶거든요. 뭐냐 하면 전 나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무슨 유튜버가 뭐 얼마나 대단하고 뭐 방송 뭐 섭외도 들어오고 하잖아요. 아니요. 이게 리액션 영상은요. 유독 한국에만 있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유독 이런 걸 좀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 유독 좀 많아요. 자지부리한 거. 그러니까 주변에 어떻게 보이냐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 유독 보면 컨텐츠 중에 많은 거지 관찰 능력도 많잖아. 네. 인기가 많아야 대단한 걸 생각하는데 오히려 난 인기 많은 게 좋지가 않아요. 저는 인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유튜버들도 보면 어떻게든 뭐 떡상되고 아니면 어떻게든 구독자 많이 확보해서 뭐 실버 버튼 받으려고 집착을 하잖아요. 저는 실버 버튼 안 받아도 돼요. 받을 만한 이제 뭐 깝이 되는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구독 같은 거 강요하지도 않잖아요. 구독 취소에 상관없어요. 예. 네. 유독 한국 유튜버들 보면 오프닝이 뭐가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 뭐 이런 것들. 다른 유튜버는 없어. 한국만 유독 많아. 네, 영어로 서브스크리브. 서브스크리브에 굉장히 집착을 하지 않습니까? 유독 이것도 보면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숫자로 된 거. 구독자는 숫자로 드러나는 거잖아. 객관적으로. 난 솔직히 구독자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지 모르겠어요. 구독 안 해도 그 영상 보면 돼.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막상 구독해도 한번 그 사람이 구독했다고 해서 내 영상을 무조건 챙겨보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남이 될 수 있어. 나도 다른 채널 구독했지만 안 보는 채널 많아요. 신경쓰기 귀찮아서. 예. 네.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냥, 사람의 차이지, 능력의 차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근데 유독 한국에서는 그걸 능력으로 보잖아. 인사력이란 말 쓰죠. 인사력. 아니 나는 오히려 반대인데 인싸가 되면 더 피곤할 것 같아. 왜냐하면 알아보는 사람도 많고 귀찮게 하는 사람도 많고 내한테 빨대를 꼽으려 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야. 난 인싸가 더 객관적으로 더 피곤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인싸의 최강자가 누굽니까? 연예인이잖아. 연예인이면 어떻게 돼요? 슈퍼도 마음대로 못 가고 밖에 나가서 뭐 술도 마음대로 못 먹잖아. 안 그래요? 얼굴 팔릴까봐 시비 걸릴까봐 너무나 많이 알아보니까 내 사생활 같은 게 외부로 드러나면 굉장히 파장력도 심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 인사가 되면 오히려 난 적도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 날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지지만 저는 인사가 됐다고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아싸도 안 좋은 게 있겠지. 근데 각자 자기한테 맞는 게 있잖아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 어? 인사가 안 되면 그 사람이 뭔가 하자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그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럼 우리나라가 비정상일까요? 아니면 인사가 되지 못한 그 사람들이 비정상일까? 우리나라 문화가 비정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화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나이에 맞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한다고 때로 몰려다니며 다른 사람 인생에 오지랖 들고 비하하고 인싸인 척하는 악취미를 가진 인간. 네, 이런 사람들 치고 정작 자신의 인생에 열심히인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류가 대한민국에 꽤 많습니다. 내가 살면서 느낀 건데, 뭐 오지랖 떠는 사람들 많이 봤죠. 저는 남의 인생이 크게 터치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어디 회사 같은 데 가잖아요. 일을 하면 나이 많은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 나이 몇 살이냐? 나이 뭐 30대라고 하면 장가 안 간다 물어봐요. 장가 갔는지 안 갔는지 나한테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 장가 안 갔다고 하면 허허 장가 가야 될 텐데. 내가 네 나이 때, 애 두 명 있었는데, 가면서. 남자가 장가 안 가면 그만큼 또, 슬픈 게 없어요. 걱정되네, 가면서. 근데 난 그분이 더 걱정되거든. 왜냐면 그분이 맨날 전화상 돈 때문에 싸워요. 와이프하고. 우리 회사가 월급이 많은 게 아니거든. 여기저기 다치는 적도 있고. 내가 봤을 땐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더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살면서 느끼는 많은 오지라퍼들은 정작 자신의 삶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도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고 허점투성이에다가 누구를 훈계하거나 교화시킬 만한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오지라퍼 부리겠죠. 예. 네. 내가 봤던 오지라퍼들은 그래. 자기 인생에 열심히 가라 뭔가 이러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자기가 좀 나이 좀 먹었다고. 연장자라고 좀 회사에 좀 오래 있었다고 뭔가 아는 것 마냥 지적되고 뭘 아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오지랖 떠는 것 자체가 내 인생 별로 집중 안 한다, 내 인생 형편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맨날 남들 하는 거 따라하고 자기 인생은 뒷전이고 꼰대성이나 듣고 뭐가 자기 인생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본질적인 부분은 전혀 바꾸지 못하고 손도 못 대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제가 이 영상을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사든 아싸든 그거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 각자의 어떤 성향의 차이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인사력이 부족하네 뭐 사람을 이걸 뭐 나쁜 식으로 평가하면 그 사람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를 하지 마시고 예. 그냥 각자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싸라고 하더라도 그 나쁘게 보지 마시고 인사라고 하더라도 그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사가 되면 더 피곤합니다.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인사든 아싸든 간에 각자한테 맞는 거 각자 성향에 맞는 거 잘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